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미니마우스 빅 누이무즈 인형 리뷰해볼게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미니마우스 인형이고요. 런나미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얼굴이 저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요. 제 몸통보다도 큰 그런 사이즈입니다. 리본은 뒤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떼어줄 수도 있어요. 작은 사이즈 누이무즈 인형들이 갈아입히는 옷이나 모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큰 사이즈 누이무즈 인형한테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미니의 원피스도 이렇게 찍찍이로 벗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이렇게 난닝구랑 속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꼬리도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 누이무즈 인형은 이렇게 몸에 관절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포즈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도 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 부분하고 몸통의 끝부분에 이렇게 생긴 뭔가가 들어있어가지고 여기를 잘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옆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를 생일 선물로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이면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장난감 방에 뒀을 때 존재감이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친구 하나만으로도 방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는 느낌? 디즈니랜드 가면은 이렇게 크고 작은 장식들 막 해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똑 떼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고 다음날 다다음날 거의 일주일 동안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미니 잘 있나 하고 장난감 방에 가가지고 보고 흐뭇해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자립을 하는 인형 특성상 다리보다는 팔을 좀 가동해주기가 더 쉽고 좋은데요. 이게 제가 스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정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짠! 손바닥에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어요. 진짜 귀엽죠? 날마다 미니한테 다른 종류의 작은 인형들 쥐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그넷을 미니 손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어요. 미니가 장난감 놀이하는 것 같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니가 하고 있는 볼터치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도 오늘 미니마우스처럼 블러셔를 해봤는데 화면에는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촉감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만지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촉감입니다. 이 미니마우스가 제 장난감 방에 들어오니까 다른 장난감들도 생명력이 더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 방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미니마우스입니다.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방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미니마우스가 진짜 너무 멋진 선택일 것 같아요. 나란히 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고 고개랑 팔다리도 움직이는데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멋있는 미니마우스 빅 누이무즈 인형 리뷰해봤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건 메나미조조 사장님이 서비스로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미니마우스 모양의 방울입니다. 그리고 미니마우스 모자 모양의 열쇠고리.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인형들한테 씌워줘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리한테 씌웠는데 너무 귀여워요.